앞으로 쭉 더,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은평구청 홍보담당관에서 일하고 있는 유병호입니다. 제가 이제 업무는 컨텐츠 제작인데요, 저희 팀장님께서 아니 뭐 새로운 컨텐츠가 없냐고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촬영해주신 PD님과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조금 소소하게,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밖을 못 나오시는 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은평구 건에 있는 핫스팟, 이제 유명한 장소를 찾거나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장소를 찾아가면서 소소한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보시면서, 또 집 밖을 못 나오기 때문에 대신해서 편하게 봐주시면 되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불광천이 딱 뭔가 은평구의 가장 큰 명소가 아닌가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가면서 지금은 비록 좀 약간 겨울이라서 나무에 잎도 많이 떨어지고 약간 앙상한 가지들만 많지만, 봄이나 여름, 가을에 오면 정말 정말 이쁘답니다. 여기가 진짜 이뻐요. 겨울에도 사실 많이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보다는 봄이나 가을, 여름에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딱 세절역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쭉 더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한강까지 갈 예정입니다. 진안군, 강양군, 자매도시. 오, 굉장히 거의 은평구와 자매인 도시가 굉장히 많네요. 오,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석 같은 진영비라고 해야 되나? 이걸? 갈게. 안녕. 근데 사실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었고, 이렇게 걸어서 한강을 가본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막 진짜 러닝은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귀여워라. 우유. 무슨 여우같이 생긴, 여우같아.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아직 잎이 붙어있네. 나는 도시인이다. 안녕. 후.